한자 이야기, 낱말 이야기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번뇌라는 낱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번뇌. 번뇌한다. 그렇죠? 그리고 온갖 번뇌를 끊고 뭐 해탈한다. 아, 이런 말도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번뇌를 하면 이제 108번뇌라. 그렇죠? 네. 108번뇌가 어떤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한자로는 괴로워할 번, 또 괴로워할 뇌. 번뇌는 괴로워한다. 이렇게 되겠죠? 괴로워할 번은 불화의 머리혈이다. 그렇죠? 자, 머리에 불이 붙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그러면 상당히 번거로워지고 괴로워지고 막 그런 상황이다. 머릿속이 온통 불이 난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뇌는 괴로워하다. 네. 그래서 마음의 상태다 해서 마음심. 그리고 오른쪽에는 골뇌다. 발음도 여기서 왔죠? 골을 나타낸다. 네. 아랫부분이 이제 정수리를 얘기하죠. 정수리, 사람의 정수리. 네. 그리고 위에 있는 뇌천자는 머리카락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괴로움을 얘기한다. 구구사전을 보니 마음이 시달려서 괴로워하는 것이다. 그렇죠? 또는 그런 괴로움. 이제 특히 이제 불교와 관련된 막 그런 낱말이라는 것은 우리가 대략 알수 있습니다. 불교 용어를 보면 마음이나 몸을 괴롭히는 노여움이나 욕망 따위의 망념이다. 네, 이렇게 풀이하고 있습니다. 예문을 보니 재치 있는 노국공주의 대답에 왕은 만 가지 번뇌가 다 쓰러졌다. 막 노국공주 나온 것 보니까 공민왕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이 번뇌란 말은 버머에서 왔다. 산스크리트 버머에서 왔다. 버머에 뭐 클레사라는 막 그런 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것을 의역을 한 것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번뇌라부터 우리가 108번뇌라는 것을 글쎄요. 불자들은 잘 아시겠지만 막 저처럼 이렇게 또 불자가 아니고 또 하는 그런 사람들은 막 말만 들었다. 그렇죠? 근데 이것은 좀 해석하는 왜 108이냐, 108가지냐 하는 것은 뭐몇 가지 뭐 비슷하면서도 좀 다른 해석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보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제 6가지 감각 기관이 있다. 그렇죠? 그래서 눈, 귀, 코, 혀, 몸, 생각. 그렇죠? 여기에 6가지에 또 사람이 가지는 6가지 느낌이 있는데 색, 성, 향, 미, 촉, 법. 네. 한자로 적지 않았습니다만 이렇게 6가지 감각 기관에 또 6가지 느낌이 있다. 이것을 서로 곱한 것이 36개다. 그렇죠? 36개의 어떤 조합이 나온다. 근데 이 36개가 사람은 이제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세 개로 나눌 수 있다. 그래서 과거에도 있었지만 현재와 미래에도 존재할 것이므로 36 곱하기 3 하면 108가지가 된다. 이래서 108번뇌라고 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결국 인간이 존재한다는 것그 자체만으로 늘 느끼게 되는 108가지의 느낌. 그것이 일반적으로 괴로움이다. 그래서 108번뇌다. 조금 달리 해석해 놓은 것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만, 일단 일반적으로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번자가 들어가는 낱말 몇개 보겠습니다. 번민을 한다. 번민. 민은 이제 고민한다. 그런 얘기죠. 번잡하다. 네, 번거롭고 아주 답답하다. 그래서 번잡하다. 재번이란 말을, 요즘도 뭐 가끔 쓸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번거로운 것을, 재한다. 그런 얘기가 되죠. 번거로운 인사말을 들어버리고 할 말만 적겠다는 뜻으로 간단한 편지의 첫머리에 쓰는 말이 재번이다. 뭐 저도 뭐 예전에 써본 적이 있습니다만 재번하옵고 딱 그러고 나서 이제 본문만 바로 들어가는 거죠. 그막 그때 쓰는 것이 재번이다. 네. 다번하다 번다하다. 예, 우리가 대략 알수 있습니다. 아주 많이 번거롭다 하는 그런 뜻이다. 번설이다. 말이 아주 번거롭다. 말이 아주 번거로운 그런 것을 번설. 번문이다. 문장이 글이 아주 번거롭다. 그렇죠. 간결하지 못하고 번문. 막 비슷하게 볼수 있는 것이 번문욕설이라는 번문욕례라는 그런 것이 있죠. 번문 이것도 번거롭다. 또 욕례 욕도 번거롭다. 문장이 아주 번거롭다. 그래서 문장에 써놓은 규칙 같은 것이 번거롭게 이렇게 꼬치꼬치 적어놨다. 그래서 번거로운 규칙과 까다로운 예절을 할때 이제 번문욕례라고 하는데 막 이것과 뜻은 비슷합니다만 그래도 다른 낱말이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식소사번이라는 사자성어를
기억하시는 분도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식은 소하다. 먹는 것이 적다. 그렇죠? 그리고, 일은 번거롭다. 일은 많다. 이렇게 되죠. 먹을 것은 적고 할 일만 많은 것을 가리켜 식소사번이라고 한다. 이것은 결국은 이제 몸을 돌보지 않고 막 열심히 일만 하는 거, 막 그런 것을 얘기할 때 식소사번. 바쁘게 일만 한다 너무 하다 보면 먹을 시간도 별로 없겠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어쨌든 식사를 잘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이것은 어디서 나온 말이냐? 중국의 삼국시대, 네. 위초고 있을 때 삼국시대. 위나라에 사마이가 있죠. 사마이가 있고 제갈량이 있다. 그래서 사마이가 제갈량을 제갈공명을 두고 한 말이 이렇게 됐다. 자, 이제 유비가 죽고 제갈량이 이제 북벌을 계획합니다. 위나라와 이렇게 결전을 벌이려고 하는데 오장원이라는 곳에 가서 이제 대치를 하게 되죠. 사마이와 제갈량이 위나라와 총나라가 이렇게 대치를 하는데, 대치를 오래 하면서 사신들만 왔다 갔다 하면서 교습을 합니다. 전투는 정작 벌어지지 않고. 그때, 사마이가 제갈량에서 온 총나라의 사신에게 묻습니다. 공명은 하루 식사와 일 처리를 어떻게 하시오? 이렇게 묻습니다. 물으니까 총나라에서 온 사신이 얘기하기를, 우리 성상 제갈량은 일찍 일어나 밤늦게 잘 정도로 일이 많습니다. 열심히 일한다. 그리고 하루에 드시는 음식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라고 공명의 사자가 얘기를 합니다. 그때, 이 사마이가 한 말이 그렇습니다. 식소사번, 안능구호라. 네, 그렇죠? 식소사번 하니, 먹는 것은 잘못 먹고, 일만 많으니, 어찌 능히, 군호 오래구, 어찌 능히 오래 가겠느냐.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 사신이 이제 돌아와서 얘기를 합니다. 사마이가 이러이러한 얘기를 하길래 이러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니까 공명이 알아듣고 내가 이제 죽을 날이 멀지 않았구나. 막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번거롭다 할때 이런 뜻으로 많이 썼는데 실제로 우리가 쓰는 순우리말 번거롭다라는 것은 그것은 번자를 이 한자를 쓰지 않고 순우리말로 쓴다라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뇌는 괴로워한다 이렇게 돼 있죠. 이 글자를 뜯어 보면 골뇌자가 있습니다. 골이다. 그렇죠? 여기에 정수리다. 정수리는 머리 위에 숨구멍 쪽을 얘기합니다. 여기에 머리카락이 있는 모양이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정수리다. 정수리 부분에 있는 것이 골이다. 사람이 골이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골에 어떤 심방변이 붙어서 이제 괴로워하다. 고뇌. 뇌쇠적이다. 이건 뇌살이 아니죠. 뇌쇠다. 네. 뇌쇠입니다. 뇌쇠가 아니고 뇌쇠네요. 그리고 이제 육달을 붙이면 어떤 인간의 몸과 관련돼서 것을 가리키므로 뇌를 얘기한다. 실제 뇌를 이것과 같은 것이다. 골이다. 골뇌. 뇌뇌다. 뇌염이다. 그렇죠. 뇌염. 병이름입니다. 뇌졸중이다. 뇌가 갑자기 이렇게 두드려 맞는다. 스트라이크 당한 것. 중은 이렇게 맞는다는 그런 뜻이에요. 네, 그래서 뇌졸중이다. 대뇌, 소뇌, 뭐 이런 말이 있고, 두뇌, 머리 둘째죠. 두뇌, 또 수뇌부 할 때, 많은 글자를, 낱말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 이, 머리 혈자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불화자가 붙으면 이제 번거로울 번이었는데, 머리 혈과 관련된, 글자를 보면, 이것은 머리 혈이기도 하면서, 또, 책장을 얘기하는 엽이라고 합니다. 엽. 책장이 이렇게 책갈피를 얘기한다. 그렇죠? 네. 혈암이다. 혈암. 요즘 잘 쓰지 않습니다만, 아직 교과서에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학창시절 때는 이런 혈암이라는 낱말이 나왔다. 점토가 굳어져서 이루어진 수성암인데, 네. 회색이나 검은 갈색을 띠고 흔히 얇은 층으로 되어 잘 벗겨지는 성질이 있다. 책장이라는 것은 책갈피는 이렇게 얇죠. 책은 이렇게 한 페이지가 얇다. 그래서 그렇게 잘 벗겨지는 그러한 암석을 혈암이라고 한다. 혈암. 원래 이렇게 되면 사실은 엽암이 돼야 되겠죠. 이 글자가 책장처럼 이렇게 책갈피 같은 모양이라 할 때는 엽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가 혈로 이렇게 익숙해져 있다. 그래서 혈암이라 한다. 흔히 얘기하는 요즘 얘기하는 쉐일을 얘기한다. 쉐일. 예. 쉐일 가스가 나오는 쉐일이다.
이것은 이제 이판암이라고도 한다. 이것은 이제 진흙을 뜻한다. 그렇죠? 진흙. 판은 판이다. 진흙이 이렇게 여기에서 점토가 굳어졌다 했죠? 진흙이 이렇게 굳어져서 만들었는데 그것이 이제 잘 벗겨진다. 판처럼. 판이란 것도 얇고 넓적한 것을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판처럼 잘 벗겨지는 암. 그래서 혈암, 세일, 이판암 같은 말이다. 이렇게 되겠어요. 자, 여기에서 이제 이것이 책장, 책페이지 얘기할 때는 엽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뜻 중에는 머리혈에는 책의 장이다. 결국 페이지다. 결국 이것은 종이처럼 얇은 것을 가리킬 때 이 글자를 쓴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중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 글자를 쓰고 페이지를 뜻한다. 예를 들어서 30 해놓고 이 혈자를 쓰면 30페이지라는 그런 뜻이다. 이렇게 되죠. 왜 이것이 책장, 종이처럼 얇은 것을 뜻하게 되었느냐 하면, 원래 잎사귀 엽이라는 글자가 있죠. 잎사귀. 잎사귀는 이렇게 얇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막, 종이 같은 것을 얘기하는데, 중국식 발음으로 보면, 이 글자와, 이 글자가 엽으로 같다. 그래서, 저 글자를 가지고, 페이지를 나타내는, 막, 그런, 글자로 쓰고 있다. 막, 우리도 사실 예전에 썼어요. 우리도 썼는데 몇십 년 전까지는 가끔씩 썼는데 요즘은 이제 거의 쓰이지 않는다. 순 우리말로 쪽이라는 글자를 많이 쓰죠. 또는 이제 페이지라는 것을 많이 씁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써놓고 이걸 읽을 때는 페이지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낱말을 몇개더 보니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막 컴퓨터를 인터넷 이렇게 할때 홈페이지라. 그렇죠? 홈페이지라고 얘기할 때는 우리는 주로 홈페이지라 하죠. 홈피 막 이렇게도 하고 일본 같은 경우도 홈페이지로 이렇게 씁니다. 가타카나로. 근데 중국은 이렇게 한자로 이렇게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데 망이다. 망, 인터넷 망이죠. 그물망이다. 이렇게 망혈이다. 이렇게 쓰죠. 네. 간체자가 이렇게 씁니다. 결국은 이것이 홈페이지를 얘기한다. 여기 페이지란 뜻이 있다. 그렇죠? 페이지. 이 글자야. 그리고 수혈이다. 그렇죠? 이것도 머리가 되는 페이지다. 그리고 그리고 또는 가 이렇게 써서 다 홈페이지를 뜻할 때이 머리 혈자를 쓰고 있다는 것은 제가 중국어는 사전을 보고 다 확인을 했습니다. 자, 한중일 한자를 보면 이제 번뇌라는 것은 앞에서 본 대로 이렇게 번거롭다는 뜻의 번과 뇌다. 그렇죠? 일본이나 중국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만 이제 신자체, 간체자로 바뀐 것이 있죠. 신자체는 번자는 이렇게 별도의 신자체가 없다. 정자와 똑같다. 뇌자는 이렇게 좀 바뀌었다. 아랫부분에 정수리 신자가 그렇죠? 좀 바뀌고 위에 뇌청자 모양도 이렇게 바뀌었다. 중국의 간체자는 물론 여기에 머리혈자 부분에는 이렇게 바뀌었죠.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다. 여기에 결국은 아랫부분만 보면 조개 패자 비슷하죠. 전부 이렇게 바뀐다. 뇌자도 위에 이 부분이 정수리 신자가 와 이거 뇌천자를 해놓은 글자가 좀 바뀌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오늘 번뇌 괴롭다는 그런 뜻이다. 그리고 특히 불교에서는 108가지의 괴로움이 있다 해서 108번뇌. 물론 이 이외에도 괴로움을 나누는 게막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만 일반인들에게는 108번뇌라는 것이 많이 알려져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